왜 연극을 공연했는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고대 비극 작품 그리고 이제 그런 고대 비극이 근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문제를 고대 작품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그다음 이제 근대 쪽에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비극의 세계를 조금 더 살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제 예술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플라톤은 이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다음 이제 4세기 이때 살았죠. 그다음 플라톤은 이제 고대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 그러니까 이제 신화 시대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신이라는 물론 이제 중세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른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신화 시대가 끝나고 그 끝나게 된 계기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게 된 데에서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 탈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그 개념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예를 들면 천둥은 뭐 제우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세계 만물은 그 근본에는 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탈레스는 보았고 아니면 또 어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의 본질은 숫자다 이런 식으로 보았고 아니면 데모크리토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이 세계의 본질은 물, 불, 바람, 흙 이런 네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과 좀 유사한 지금은 이제 200몇 개의 분자, 그 다음에 원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미 그 시기에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에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사람들을 그때 이제 목적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에서 대중들을 어떻게 그때 이제 민주주의 초기였고 그래서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시돼서 수사학 이런 것들이 중요시돼서 수사학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기원전 5세기 4세기 이런 이제 서양에서 아주 최고 수준의 그 철학적인 수준은 이제 물론 지금에 와서는 조금 무너지기는 했지만 1800년 무렵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굵은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 기원전 4세기 5세기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뭐 이제 그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발언, 생각 이것을 그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제 그 대화록이랄지 이런 데서 자기 스승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작품으로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에 이어서 이제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래서 이학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학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이런 저작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팜플렛에 팜플렛에 지금 기록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예술을 어떻게 봤느냐 그 말씀을 오늘 먼저 좀 드리고 비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술하면 아름다운 것,
아주 그 독창적인 것, 아주 우리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술은. 그런데 고대에는 예술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것은 독창적이고 아주 그 새롭고 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예술을 본 것은요,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800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예술을 어떻게 봤느냐? 고대에서는요, 예술을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테크네라고 불렀습니다. 테크네. 이것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요즘 말하는 영어 테크닉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테크닉, 기교 이런 것이죠. 어떤 예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 한자로 예술을 이렇게 쓰는데 이 예, 그다음에 이 술 이런 것들이 기교와 관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고대 예술을 봤을 때 뭐 그 왜 그 고대인들 그 저 네안데르탈 인간들은 왜 그 벽에다 그렇게 동굴 벽화를 그렸겠느냐, 이런 우리는 처음에 장식적인 욕구였을 것이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술적인 이런 목적이 더 강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그 플라톤도 예술을 이렇게 테크네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테크네라는 말 히라보의 그 뜻은 영어로 한다면 뭐 크래프트 정도 됩니다. 크래프트, 기술, 기교를 이렇게 부여서 만든 것.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제 예술, 독일어로는 이제 쿤스트, 쾬넨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쾬넨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예술은 자연의 진료가 있고요. 자연의 진료라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돌 같은 것, 흙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의 진료, 예를 들어 조각을 한다면 큰 이런 화강암 같은 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으면 이 그 조각가의 아주 그 독창적인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고 전승된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승된 지식. 그러니까 그 조각은 그러니까 그 중세까지만 해도요. 중세까지만 해도 예술 작품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독창성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그림이나 뭐 문학 작품도 그렇고 이런데 이제 그 작가의 이름이 중요하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진료 물질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런 전승된 지식, 조각은 어떻게 하는지, 망치질은 어떻게 하는지 배운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술가의 이런 노동 작업이 있어야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술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렇지 결코 어떤 예술의 심미적인 것이다. 예술은 어떤 독창적이고 상상력을 통해서 아주 그 자기만의 이런 고유한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본 것은 예술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남과 다른 새로운 것들, 우리 선생님들도 되게 어떤 새로운 이런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남들 집에 다 있는 것은 싫잖아요. 뭔가 남들 집에 없는 우리 집에만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예술가로 하여금 독창적인 것, 남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그 예술의 독창성이 필요한 이런 시대는 시민계층들이 등장했던 시대입니다. 시민계층들이 예술에서 그 예술 시장에서 주요 그 1등 그 고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 자기 예술 작품들을 사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했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대 사회가 열리는 1800년 무렵에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이행해가는 우리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근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 이때 비로소 그 라파엘로랄지 미켈란젤로랄지 이런 그 예술가들의 이름이 작품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대에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수공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낫이나 호미를 만들듯이, 낫이나 호미를 만들듯이 그 기교에 의해서, 기교의 테크네, 기교에 의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에 호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뜨거운 불에 철을 몇 도 정도 담그고 철을 녹여서 그다음에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찬물에 이제 몇 분 정도 담궈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듯이 예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에서도 비극은 어떻게 써야 된다,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약을 최초로 썼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었고, 그 다음에 시약이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시기가 1700년대입니다. 스칼리버 같은 이런 인물들이 시약을 썼고, 요즘의 작가들이 소설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설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그런 걸 따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독창적으로 남들과는 다른 식의 이런 소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목수가 이런 그 침대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술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아니면 비극을 쓰는 것이나 모두 같은 차원이었습니다. 테크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가 이론 작업이죠. 이런 철학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론, 이 세상의 여러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락시스, 이것은 이제 농부나 상인들, 현실에서 그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이제 실천을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아니면 군인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는 이제 제작입니다. 제작. 제작은 만드는 것이죠. 만든 대장간의 수공업자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제작이라고 불렀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포이에시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포이에시스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고 하잖아요. 포임. 시를 포임이라고, 독일어로는 포에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포이에시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비극을 쓰는 뭐 비극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고, 비극의 주인공은 결말이 어떻게 나야 되고, 그리고 비극은 어떻게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약에 모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수의 일, 플루트 연주하는 것, 뭐 그림 그리는 것, 작품 쓰기, 가구 제작,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테크네였었고, 예술만 특별히 어떤 독창적인 그런 장르로 대접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학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은요, 이 세계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침대가 있으면요, 침대,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침대가 있으면, 이 침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워서 잠도 자고 하는 이 침대는 그냥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현상.
이 현상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즉 눈이나 귀 이런 손 이 코로 향기를 맡는다든지 이런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 현상 배우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데아. 이 이데아는 정신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물의 본성에 존재하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우리가 신의 산물이다 라고 기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물의 본성에 존재하고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면 현상인데 여기 이걸 침대라고 생각하면 이 침대가 지금 우리 그 보고 있는 사물인데 이것 배후에는 이것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침대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그 우리가 그 이 신이 만들어준 것이다. 신이 신의 산물이다라고 기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이것이 이데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데아. 그러니까 그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 세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이것이 침대라면 그 최초의 목수가 이 침대를 만들 때는 침대에 관한 이데아,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침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야 되니까 편편해야 할 거고 뭐 길이는 뭐 되게 우리 키가 이제 되게 1m 뭐 70, 80 뭐 작은 사람 60 이럴 테니까 길이는 뭐 한 1m 한 80 정도 해야 될 거고 폭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하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잠자기가 힘드니까 좀 편편하고 좀 푹신푹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개념 이것이 머릿속에 있고 이것을 이제 아주 그 뛰어난 목수가 머릿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아를 그대로 이렇게 침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목수라 하더라도 뛰어난 목수라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침대의 이데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장의 그런 흠도 있을 것이고요. 뭐 자약, 자 이런 것들이 크기를 정확하게 재현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데아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침대의 이데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자는 침대는 뭐 한 몇 년 쓰면 삐거덕거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 현상은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이 있는데 이데아와 이 현상의 관계는 이렇게 모방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미메시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메시스 모방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뭐 국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있고 그걸 정치인들이 이제 국가를 만들고 그렇지만 아무리 우수한 국가라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그 국가 개념 이상적인 이런 국가가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술은 뭐냐 바로 이 여기 있는 침대를 보고 그리는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 예술이라는 것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우수한 세계, 그 다음에 조금 한번 모방을 거쳐서 열등해진 세계,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열등한 세계.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진 기억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뭐 허리뼈를 다쳤다라든지 이런 아주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진 침대를 보고 그런 그 과거의 그런 슬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폴리스 사람들에게 불쾌한 기억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예술가들 특히 시인들은 추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것은 이제 영원하고 완벽한 이런 세계인데 또 흥미로운 게 공부를 해보면은요 고대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중세에 상당히 많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중세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그런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태어난 강을 태어난 과정을 레떼의 강을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떼의 강을 건너가면서 그때 이제 인간이 그러면서 육체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저 내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인간은 이데아를 잊어버린다 충격으로 탄생하는 충격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일부분만이 그걸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철학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서는 그 원래의 상, 그 원형, 그걸 에이도스라고 그러고 이걸 본따서 만든 거, 그것을 모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에이돌로 영어로는 이 과정을 재현,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학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 특히 비극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가장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세계를 모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와 문학의 차이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모방을 하는 건데 역사는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때 뭐 어떤 그런 쓰라린 기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뭐 어디에서 전투가 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모방하는데 예술은 그렇지 않다. 역시 모방을 하는데 가장 그 이상적인 이런 세계 이걸 있을 법한 세계라고 얘기한다. 이 세계는 진실, 그 다음에 선, 도덕,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이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이런 세계를 모방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극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비극들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관객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관객들은 그런 비극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걸러내고 하는 이런 장치에 이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를 피직의 세계라고 한다면 피직은 물리, 물리적인 이런 세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직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뭐 그 피직이 물리란 이런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피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 아까 뭐 예를 들면 침대 같은 거 현상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침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있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 이데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플라톤은 봤는데 이것을 메타피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피직. 그래서 이것은 물리의 이런 세계고 메타피직이라는 것은 우리 철학자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서 우리나라에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메타피직을 형이상학이라고 옮겼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형이상학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 형이상학이 있으면 형이하학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형이하학은 없고요. 메타피직은 뭐냐면 피직의 세계에 관한 어떤 이론입니다. 메타라는 것이 피직이고 피직인데 메타가 들어가는 것은 이 물리적인 현상들에 관한 어떤 이론 체계 이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고대에서는 이게 이데아였습니다. 이데아. 중세에서는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중세에서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신이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이 바로 메타피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이데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봐오면 중세에서는 이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의 그런 이 뿌리가 유대교에 있고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그 유대교가 유럽으로 이제 건너오는 이런 과정에서 유럽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이미 거쳤습니다.
그 어떤 탈레스 같은 데모크리토스 같은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종교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것이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교부 철학자들, 교부 철학자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유대교의 그런 이념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중세 카톨릭의 이론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지금에 와서 어떤 예술 작품에서 어떤 도덕심을 추구한다랄지 이런 것은 좀 그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아재 같은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 예술을 요즘에는 도덕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인데 그것은 이제 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고대에서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그 진선미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 진선미 가운데 최고는 바로 도덕이었습니다. 도덕. 그래서 고대 예술 가운데서 어떤 비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신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1800년 무렵에 들어서면서 칸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칸트. 그래서 칸트는 예술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취향 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향. 취향은 독일어로 게슈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취향 그 뭐 취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음식에 뭐 예를 들면 따뜻한 것, 달콤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취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덕 이런 것과 관련 짓지 않고 그 개인의 어떤 취미, 취향,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들과 관련 지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술에서 어떤 도덕심을 따진다라는 것은 낡은 시대의 소산이고 1800년 이전에 가능했던 이런 소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양의 그 흐름, 역사, 미술의 흐름들, 예술의 흐름들을 보면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1800년 이전에는 전통사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 무렵에 유럽에서 아주 그 혁신적인 이런 변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 중심의 그런 사회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이 아주 어마어마했던 이런 사회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50년 무렵에 산업혁명이 등장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그 이전에는 인간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것이 기계가 이제 대신하게 됐고 막 바다에 증기기관선들이 다닐 수 있게 됐고 공장제 생산의 그 틀들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정신계에서도 칸트의 철학이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0년 무렵에 순수 이성 비판 같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이전에는 이 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를 인식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상이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왜? 저 대상은 신이 만드신 거거든요. 신이 만드신 저 나무를 내가 저거 코끼리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양한 자료들이 나에게 들어온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다양한 감각적인 자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저기에 난 저것을 나무로 불러준다.
혹시 뭐 아실 그 기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연작시가 있습니다. 꽃을 위한 서시 거기에 그 한떨기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나에게 꽃이 돼서 다가왔다 이런 것들이 그런 주장들을 1800년 무렵에 칸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다 해서 모던 타임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던 타임스. 그래서 근대 사회가 그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모던 타임스에 걸맞는 예술, 이것을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어떤 새로운 그 예술의 어떤 경향이죠.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의 근대 그 이후 막 낭만주의 시절에 인간이 막 미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막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막 그 인간이 나무와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상상의 세계들이 도저히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낭만주의 1800년 무렵에 낭만주의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던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우리나라 1920년대 그 무슨 뭐 그 김광균이랄지 뭐 이런 그런 것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근대 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비극에서까지만 해도 역시 이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반영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예. 소포클레스는요. 네, 이때 소포클레스는요. 기원전 5세기 이제 이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극들이 한 100년 이렇게 공연이 되다가 그러니까 이 기원전 500년에서 이제 400년 무렵까지 이렇게 공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500년은 좀 넘어가셨던 거라고 기원전 450년에서 350년 무렵에 비극이 전성기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가 클래스의 시대입니다. 클래스 고대 그리스의 그 예술사에서 고전주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시대에 이제 비극이 절정에 올랐고 그래서 한 100년에 걸친 이 비극의 그 역사를 보고 아 비극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쓰는데 그때 가장 그 모범으로 삼았던 작품 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극의 정석을 보여줬던 인물이 소포클레스였었고 그 가운데서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을 쓸 때 모범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대의 3대 비극 작가를 아이스킬로스, 유리피데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아이스킬로스, 유리피데스 다음에 소포클레스 그때 사람들 이 세 명을 보통 3대 비극 작가다 이렇게 뽑습니다. 소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만큼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아테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소포클레스가 얼마나 아테네 사회와 밀접한 그런 애정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비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보수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비극은 눈물을 통해서 작용하는 장르거든요. 눈물. 이제 그 주인공이 파멸하는 이야기가 비극인데 이 비극은 관객들에게 파멸하는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낳게 하고 이것을 눈물을 통해서 호소하는 장르가 비극입니다. 희극은 이제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희극은 웃음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요, 대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웃음이고 그런데 웃음은 상당 부분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 어려운 이제 시아버지가 계신다면 이제 그 새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아주 근엄하게 이제 며느리가 우리 집은 가풍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할 때 며느리가 며느라이가 그 깔깔깔깔 웃을 수 없죠.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거든요. 상당 부분. 근데 울음은 그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운다라는 것은 그걸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극은 기본적으로 그 보수적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아까 아이스킬로스하고 소포클레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유리피레스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킬로스는 주로 신의 위엄 그리고 그 신의 뜻으로 인해서 파멸해 가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 운명 비극들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소포클레스는 그 주인공이 주변 세계와 타협하지 않은 채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거기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품위 그리고 인간의 그런 위험성 즉 이것이 휴머니즘의 모범입니다. 비극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어떤 품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왜 인간은 위험한가? 왜 인간은 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이디푸스 왕 같은 이런 작품은 그런 세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품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들은 굉장히 그 소포클레스가 이 작품들을 아주 다듬었다고나 할까요? 작품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소포클레스의 작품에는 대칭적인 기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오이디푸스 왕의 후속편이 오이디푸스 왕의 후속편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하고 그 여동생 이스메네의 서로 대칭되는 그런 성격들. 안티고네는 자기 그 삼촌과 이렇게 그 타협 없이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여동생 이스메네는 자꾸 그 삼촌과 타협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대립적인 그런 인물의 구성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자신의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이런 인물인데 그 오이디푸스의 엄마이자 조금 관계가 묘하게 됐습니다. 엄마이자 아내가 되어버린 이오카스테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서로 대립적인 이런 입장들이 작품 속에 잘 묘사가 됨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 시기 고대 클래스 고전주의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미의 표준은 균형이었습니다. 조화, 균형.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 이렇게 서로 그 대립적인, 대칭적인 이런 기법들은 충분히 그런 세계를 잘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오이디푸스 임금을 조금 보겠습니다. 생성연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 그 다음에
엘렉트라, 그 다음에 안티고네, 이 세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이제 중요한 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대가 테베, 그리스의 테베, 혹은 뭐 테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테베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테바이의 3부작의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아실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소포클레스의 단독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의 창작은 아닙니다. 대개 이제 이 시대 작품들이 그 전설로 쭉 내려져 구전으로 쭉 내려져오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는 테베의 왕이었습니다. 테베의 왕이고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자였죠. 그 아버지가 라이오스입니다. 라이오스. 그 다음에 엄마는 이오카스테였습니다. 이오카스테.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태어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은 잘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어떤 사주다. 그래서 뭐 물을 조심하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시는데 그리스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신탁의 예언을 들어봅니다. 신탁의 예언을. 근데 이 오이디푸스에게는 좀 불길한 그 심파의 말이 전해집니다. 이 아이는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할 것이다. 불길하죠.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거. 또 그 어머니랑 결혼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굉장히 불길한 이런 그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이디푸스에게 이런 그 불길한 이런 팔자가 그런 불길한 예언이 내려졌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가 버렸던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이오스는 자기를 잘 환대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잘 지켜준 펠로프라는 왕을 배반하고 펠로프라는 왕을 배반하고 그 아들 크리스포스가 아들 크리스포스와 관계를 맺습니다. 역정을 그 남성 간의 그런 동성 간의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고대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고대에 특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역사의 기록은 남성 위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남성 위주로 뭐 지금 우리가 유럽 하면 남녀 평등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평등화가 되어가지만 같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성경에서도 되게 이제 아들 위주로 이렇게 집안이 이어지고 그다음 서양 역사가 쭉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대의 여성에 관한 기록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가 여성 간에도 있었느냐 이건 그 기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남성 간의 동성애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로스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우리가 요즘 사랑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에로스의 아버지는 페니아다. 페니아. 페니아로서 빈곤, 가난을 뜻하는 것이죠. 페니아. 그러니까 그 아들인 에로스는 역시 부족하고 결핍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래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는데 제우스의 벌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부족한 자신의 그 결핍된 자신의 반쪽을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로스가 이제 결핍, 부족을 뜻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충족을 찾아서 나섰는데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로스에는 그 고대에서, 고대 같은 이런 사회에서 이것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정신적인 사랑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소크라테스가 죽고 죽은 자기 스승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요즘 대학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 보면은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을 중심으로 한 서너 명의 제자들이 같이 공부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향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향연. 그러니까 향연은 그냥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술도 이렇게 마시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사랑. 이것이 진정한 에로스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자들이 그 지식이 부족하니까 스승을 통해서 부족한 지식을 얻어가는 것. 그래서 부족한 내가 완전에 가까워지는 이런 노력. 이것이 에로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육체적인 이런 것으로도 이어졌을 것으로 그래서 어떤 동성간의 그런 행위들이 더러 많이 있었을 것으로 고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가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가 자기를 지켜준 펠로포 왕을 배반하고 그 펠로포 왕의 아들과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를 라이오스의 아들 오이디푸스에게 그런 형벌을 내린 것이죠. 얘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게 이렇게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피 그 신전에서 그 신탁 아이가 태어나서 신탁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불길한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면 이 아이가 그 당신을 죽이고 나랑 결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아이의 발에 뒤꿈치에 이제 상처를 내서 자기 집 하인을 시켜서 아이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라는 뜻이 고대 히라로로 발꿈치가 부어오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그 아이를 그냥 저 황야에 갖다 버려라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이 오이디푸스를 이제 버리려고 저 들판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들판에서 어떤 목동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게 그 아이를 줍니다. 네가 키워라 하고. 근데 그 목동이 누구였냐면 그 태베 이웃나라 코린트라는 그 나라의 그 목동이었습니다. 코린트. 태베와 이 코린트 이웃나라인데 코린트의 목동이었고 마침 그 코린트에는 그 왕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를 이제 그 코린트의 왕에게 그 왕 이름이 그 폴리보스입니다. 폴리보스에게 그 갖다 줍니다. 그래서 폴리보스의 이 그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이웃나라 코린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이웃나라에 가서 자랐기 때문에 그 폴리보스가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18세대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 또 신탁의 말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오이디푸스가 직접 듣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또 신탁의 말은 피하기가 어렵다는데, 내가 그 폴리보스, 그러니까 코린트의 그 궁정에 그대로 있으면 아마 내 아버지, 자기 폴리보스가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 같다 해서, 그 신탁의 말을 피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기는 그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엄마랑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궁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리에 차서 이제 이렇게 곳곳을 떠도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들판을 떠돌다가 어떤 그 귀족이 탄 마차와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죠. 그 마차에는 그 운명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타고, 친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이오스는 어디를 가고 있었냐 하면, 라이오스는 테베의 왕이었었는데, 테베의 그, 이 스핑크스라는 그런 괴물이 있어가지고, 이, 그, 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알아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그 절벽으로, 그, 테베의 그 국민들을 절벽으로 내려뜹니다. 그래서 스핑크스와 대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서로 그 길을 비켜라, 비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아버지를, 그 라이오스를 죽게 될 것이죠.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 오이디푸스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스핑크스를 제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테베의 영웅이 되고, 그래서 테베로 돌아와서 이제 테베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었던 자기 엄마 이오카스테랑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 두 명, 딸 두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 한 명이 그 폴리네이케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딸 두 명, 안티고네, 이스메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안티고네라는 그런 작품에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잘 됐는데. 네. 예.